오늘의 요리 바지락 보약밥을 다시 살펴볼까요? 바지락 보약밥은 먼저 냄비에 물, 양파, 건표고버섯, 양파 껍질, 다시마, 파뿌리를 넣고 20분에서 25분 끓인 뒤 미나리를 넣고 끓여 채소 국물을 만들어주세요. 채소 속에는 해독 성분이 있어 채소 국물을 만들어 요리할 때 사용하면 좋아요. 냄비에 채소 국물과 국간장을 넣고 끓이다가 국물이 끓어오르면 청주, 흑설탕, 조청을 넣고 한 소끔 끓여 맛간장을 만들어주세요. 여기서 잠깐! 맛간장을 만들어 간장 대신 사용하면 짠맛도 덜하고 깔끔하면서 깊은 맛을 내줄 수 있답니다. 반건조 바지락은 물에 깨끗이 씻은 뒤 청주에 20분 정도 담가두고 무는 0.4에서 0.5cm 굵기로 채 썰어주세요. 표고버섯은 물에 불린 후 채 썰고 맛간장과 참기름을 넣어 밑간해줍니다. 달군 돌솥에 참기름을 두르고 바지락살, 표고버섯, 물을 넣어 골고루 볶아주세요. 여기에 불린 쌀을 넣고 잘 섞은 후 채소 국물을 부어 7분에서 8분 정도 센 불에서 끓입니다. 그런 다음 중불로 줄여 5분 정도 끓이고 약불에서 10분 정도 뜸들여주세요. 수삼은 얇게 채 썰어 밥을 뜸들일 때 위에 얹어줍니다. 송송 썬 달래, 다진 양파, 다진 풋고추, 홍고추, 맛간장, 참기름, 통깨를 섞어 만든 양념장을 곁들이면 바지락 보약밥 완성! 오늘의 요리 바지락 보약밥으로 행복 가득한 식탁을 차려보세요. 잠시 후 두 셰프의 눈을 뗄 수 없는 명품 요리 대결이 최고의 선택 1+1에서 방송됩니다. 네, 선생님 그러면 한번 네. 맛을 보겠습니다. 네. 네. 맛 궁금하시죠? 궁금해요. 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우선 드세요. 네. 네.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바지락살이랑 수삼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네, 네. 맛보겠습니다. 양념장은 달래 양념장, 향긋한. 자,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원래 바지락살도 좀 쫄깃거리지만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요? 진짜 그 쫄깃거린 맛이 좀 틀리죠. 네, 고기처럼 쫄깃거리기도 하고 진짜 아주 쫀쫀한 그 쫄깃거림이고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벌써 입안에 탁 들어오면 요 입 안에서 코로 싹 그 공기가 나가면서 향이요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깊은 향도 있고 이 안에 또 향긋한 제가 보기에는 그 달래랑 수삼향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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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 향긋한 향도 있고 아주 감칠맛도 있으니까 네. 와 이건 진짜 맛있어요. 한번 꼭 해서 드셔보세요. 네. 와 이건 정말 강강용 추천입니다. 네. 와 선생님 정말 네. 감사합니다. 네. 선생님 덕분에 제가 훨씬 건강해진 것 같아요. 네. 네. 이정임 선생님의 이 맛있고 간편하고 영양 가득한 이 요리를 강력 추천합니다. 다음 시간엔 겨울철 반찬 걱정은 그만! 쫄깃쫄깃한 돼지고기에 달콤 짭조름한 양념을 맛깔나게 입힌 돼지고기 장조림과 알배추로 간편하게 만들어 먹는 상큼 아삭한 알배추 샐러드! 절대 놓치지 마세요!